이번에는 YC를 만나러 왔어요. 아, YC 안녕하세요. 야. 망했네. 네? 아, 아 네. 네, 네, 네. 아, 시작했어요. 네. YC가 또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YC는요, 고향을 사랑해서 사투리를 자주 쓰신다고 해요. 네. 저희 고향 공천해요. 성현이 형은 어디예요, 네. 고향이? 저는 부산이요. 부산? 부산. 네. 어디예요, 어디예요, 와이? 마산인데.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창원인데. 창원. 아, 그럼 오랜만에 골든리스에게 그런 사투리로 좀 인사를 한번? 아, 모르겠어요. 아마 반갑대. 와입니다. 창원이 용인 안에 있는 데인가요, 혹시?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사투리로 또 이렇게 또 마산이 고향이 어디 가셨죠, 지금? 창원. 창원, 네.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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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원. 자, 와토끼라는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별명과 다르게 팩트 폭행을 굉장히 잘한다. 아. 난 얘기도 들었습니다. 차갑죠, 차갑죠. 그렇죠. 최근에 멤버들 뼈 때린 언행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뼈 때린 언행. 완전 진짜 이거는 너무 할 말이 내 말이 맞아 가지고 진짜 상대방 반박 불가다. 대열이 형한테 자주 팩트 폭행을 하죠. 아, 와이가? 네, 와이. 네, 아, 와이가 대열이 형한테. 네. 어때요, 와이? 아, 그 저번에 그 자려고 하는데 네. 거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길래 네. 아, 좀 조용히 하면 안 돼요?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아 대열이 형한테? 네. 어, 진짜 대열 군 어딨어요? 대열이 아, 대열 군. 네, 네. 그랬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 기억에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요? 어떻게?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아찾기 그 리더로서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부자. 아니 혹시 멤버들 증언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좀. 예.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와이 형이 팩트 폭행보다는 요즘에는 또 팩트 폭행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왜 좋게 말해줘요 요즘? 연습생 때는 팩트 폭행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요즘 따라 팩트 폭행을 잘 안 하긴 해요.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제가 태그 와이 형을 굉장히 좋아. 제가 연습생 때 솔직히 말썽도 좀 많이 부리고 고집도 세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요새는 와이 형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들을 많이 해서 와이 형 너무 좋아하는 형입니다. 진짜. 여기 있어요. 와이는 뒤에 있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아하는 형이. 네. 동현군. 아 우리 저기 형. 네. 저기 형. 네. 재현군, 그렇죠. 재현군 생각하기엔. 와이 형이 너를 만나 부를 때 되게 멋있었던 것 같고요. 멋있었다고. 네. 요즘 뭐 특히 자주 하는 말이 있나요? 네. 요즘에. 저 와이군. 와이 형 뭐 자주 하는 말 있나요? 저는 요즘 더워. 아 여름이니까. 땀 튀세요? 땀 튀? 요새 그 성윤이가 그 팩트 폭행 말고 그 사실상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상이라는 말. 사실상. 팩트죠 팩트죠 그것도. 네, 사실상 그 동윤이가 그 사실상 네. 그 사실상 이 정도. 고정. 사실상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네. 이거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사실상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와이군이? 들으시는데 약간 긴가민가해 하시는 말이네. 긴가민가해.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멤버들한테 약간 좀 사실상이 들어간 그런 말을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할까요? 우리 와이군? 사실상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죠? 사실상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사실 좀 할 말이 없고 우리 재영군 할 말 많지 않아요? 재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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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직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네, 사랑을 받았죠. 그런 느낌으로 네. 어렵다 이거. 자, 그러면은 지금 바꾸기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사실... 더 자신 있을 만한 걸로 차라리 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그쵸, 하는 그쵸. 거니까 더 잘하는 게 나아요. 사실 그 제가 지금 대열이 형으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말렸는데 네 제가 그 원래 멤버 중에 따라하는 또 사람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또 제가 재현이를 정말 많이 따라하는데 재현이가 만약에 제 영혼으로 들어온다면 한번 자신 있게 해볼 자신 있습니다. 재현 씨. 네 재현이로 한번 그럼 재현 씨가 동의를 또 하나요? 교체? 재현 씨 동의하나요? 내가 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자 재현 씨로 바꾸겠습니다. 네. 서로 바뀌는 거네. 얘 누구야? 자, 또 바꾸고 싶은 분 있으면 바꾸세요. 대열이 형. 또 자신 있는 멤버. 네, 자신 있는 멤버 마구 바꾸세요. 네네. 멤버
이렇게. 사실 저랑 장준이 형은 좀 비슷해가지고 네, 뭐, 예. 똑같 말투 톤도 네, 그렇고. 네. 네. 그래요. 진행시켜. 이렇게. 자, 체인지가 됐습니다. 아, 빼버렸네. 네. 재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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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좀. 아, 잠시만요. 자, 다들 재현이가 되길 바라고 있었나 봐요. 네, 잘 살리거든요, 또.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 진행시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좋다. 굿. 됐습니다. 자. 일단은 Y씨 얘기를 잠시 또 해볼게요. 예. 연기 연습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모셨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아! 자, 이 화면이 그 화면이에요. 네? 요즘 또 화제의 드라마죠. 화제의 드라마죠. 네,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핫한. 와, 이 장면, 화제의 장면. 사랑해. 사랑하냐고. 사랑하니까. 진짜 너무 사랑해. 너도 멋지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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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Y군이 해주셔야 되고. 네. 우리 또 김수현 씨 역할을 해줄 분을 우리가 또 팀 내에서 골라볼게요. 네, 또 우리 골든 차일드의 비주얼. 비주얼. 보민이가 네. 한번. 보민이가. 예.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예. 보민이가. 아, 잠시만요. 왜요? 저는 골든 차일드 비주얼 주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장준이 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준이 형 진짜 다시 생각해봐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진행시켜. 네. 오케이,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네. 자, 그럼 우리 Y 군이랑 보민 씨가. 해보겠습니다. 아~ 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 써야 되죠? 예. 오, 소품까지. 가방과? 아하, 와, 대박이다. 아, 소품이. 네. 아, 그러면 보민이가 김수현 선배님이신가요? 그죠, 그죠, 그죠. 네. 그쵸, 보민이가 김수현 선배님. 야, 그리고 네. 우리 Y분이. Y형이 이제 서예진 네, 선배님. 그쵸. 예. 이게 또 드라마 초반인데 바로 사랑 고백을 해버리는 아주. 영국에서 좀 직이 높으신 분 같지 않나요? 여왕, 아, 왕자님. 아, 아 왕자님, 왕자님. 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 엘리자베스. 약간 파주 영어망을 해서. 아니, 재영 배우나. 뭐라고 하는 거야? 파주 영어망. 말하는 토킹 어바웃? 아, 좋네. 네, 그럼 한번 바로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씬 넘버 31, 큐! 요! 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건가? 네.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디 가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해! 어? 아, 아, 아 민망해하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아니,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직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아, 무표정이 그 핏대 사는 목이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디 가냐고! 사랑한다고! 사랑해! 애드립! 이거 호박 고구마 아니에요? 호박 고구마! 자, 여기서 바로 호박 고구마! 자, 호박 고구마! 사랑해! 사랑해! 호박 고구마! 호구마야, 어머니. 아, 보리분이 그냥 들어왔어요. 호박 고구마? 자, 요 카메라 한 번 더 간대요. 저 대본 제대로 쓰지 하시고.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할까?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해. 너도 멋지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맞죠? 사랑해! 야! 사랑해! 사랑한다고!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하신다. 아주 명장면. 조금만 찍어봐요. 네, 슬레이트 칠게요. 씬 넘버 31, 큐! 사랑해! 사랑한다고! 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한다니까? 사랑한다, 저거 어디 온 도망가시냐고!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하자고! 와. 아, 잘했다. 와, 대박이다. 와, 잘했다. 아, 잘했네, 우리 와이. 사실 원샷이 들어와야지 우리 와이들이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고 해요. 예. 예. 존댓말. 사랑하신다니까? 왜 도망가시냐고! 네, 좋네요. 자, 원샷이 들어오니까 역시나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네. 자, 우리 Y군 특혜를 드립니다. 나만 당할 수 없다. 와우. 이거 똑같이 시키고 싶은 사람 지목 가능합니다. 어, 네. 그래요? 그렇죠. 네. 고생했잖아요. 자, 다들 눈을 돌리고 있어요. 어, 지금 눈빛이 굉장히. 자, 다들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재현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군 하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를 또 재현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군, 재현이. 아 그래요? 다른 모자. 아, 네. 어, 다른 있네. 모자. 자 모자 씌워주시고. 네, 우리 재현이가 또 한림예고 또 연기과 네. 출신이거든요. 네. 연기과,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네. 가장 골든차일드 멤버의 연기 데뷔가 빠른. 네. 아 연기파요? 네, 오, 좋습니다. 오. 연기파. 영화 4등에서 한 8등 정도 아, 역할을 했었던. 그건 말하지 마요. 네. 네. 그건 말하지 마요. 왜, 왜, 보민이 왜? 아, 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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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보민아 왜, 보민아 말해요, 말해요, 말해요. 자, 김수현 씨 역할을 누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비주얼 어. 주찬이가. 비주얼 우리 장준이 형이 한번. 네. 아 장준이 형 비주얼 장준 씨가 그냥 네, 앞에 계시니까 장준이 형이 좀 비주얼이니까 비주얼이니까 네. 네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씬 넘버 31 큐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어디 가 사랑한다고 아아 아. 아, 좋네 아, 자 이제 카메라 원샷으로 한번 넣을 거예요. 카메라 원샷으로 자. 네, 자 바로 갈게요. 슬레이드 치겠습니다. 씬 넘버 31 큐.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어디 가? 아! 더 가까이. 아! 더 가까이. 아! 어디 가? 더 가까이. 아! 네, 연주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또 승민 씨 한번 만나볼까요? 아, 승민 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켓보이 승민입니다. 아 승민 씨. 갑자기. 안녕하세요. 목소리 굉장히 얇아졌네. 포켓보이 승민이 형. 다시 생각해요. 승민아. 아니 승민 씨 왜 구렛나루에 좀 집착을 하는 편이야? 제가 구렛나루를 좋아해가지고요. 아 구렛나루 좋아해요? 네. 왜요? 아 제가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구렛나루요? 네. 어? 아 혹시 제가 소개하는 네. 그 소개하는 게 있는데 예, 예. 해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아, 예 물론입니다. 아, 자 승민 씨 안녕하세요. 아, 잠시 이거 상장 한번 아 물론이요 예예. 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아니 아 승민 씨예요? 어 준비가 아니 승민 씨가? 역시 아니 승민 씨가 원래 이렇게 또 제가 포켓보이기 때문에 예 아, 포켓보이 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승민 씨. 네. 좋습니다. 자, 내가 사라져볼게. 얍. 우와.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으셔. 얍. 반응 장난 아니에요. 포켓보이 승민입니다. 아! 아! 승민이 형, 깜짝이에요. 역시 대박이네요. 대박입니다. 준비성이 귀엽다. 아니, 태기 씨 어떻게 생각해요? 어, 굉장히 준비성이 좋네요. 그래요? 제 친구인데 아 자랑스럽네요. 친구로서. 네. 야 승민 씨가 아주 진짜 자기 소개를 제대로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팬들이 요즘 우리 승민 씨의 뽀짝함 사이에서 흘러나온 그 오. 섹시미에 굉장히 푹 빠졌다고. 오. 루머입니다. 아 루머예요? 네. 아 루머예요? 왜 루머인지 진실인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뽀짝한 그런 귀여움은 알고 있으니까 뽀짝 윙크 한 번만 살짝 날려주시면. 뽀짝 윙크는 네. 뽀짝 윙크는 어떤 거죠? 어 이제 춤사위가 또 필요합니다. 춤사위. 네. 춤사위. 네. 춤사위를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좋죠 좋죠. 골든이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왜 자꾸 이러네. 자, 근데 비슷해 진짜. 네, 이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네.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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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뽀짝 윙크 가겠습니다. 네. 자. 아니 그렇다면은 뽀짝은 확인됐으니까 섹시 윙크가 있다는데 그게 뭔지 그것도 루머인 것 같은데 루머인가요? 네, 루머라는 거 섹시 윙크는 제 이미지와 맞진 않는데요. 승민 씨가? 골든이스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골든이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그 워너비 때 무릎 꿇고 안무하는 그거 하면서 하면 안 돼요? 네 쿨해줘 이거 한번 해줘요. 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좋기 때문에 자 해보겠습니다. 날 구해줘 오. 날 들려줘 윙크 섹시하지 않아 루머인 걸로 루머인 걸로 섹시 윙크는 아닌 걸로 아 그런데요 이게 좀 뭐 어떤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섹시 윙크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태그 씨
태그씨? 네. 아니 태그씨 색씨 그 정도 가능해요? 아 저는 또 친구의 모니터를 또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예. 네. 태그씨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떤 섹시 윙크인가요? 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똑같이. 네. 어 똑같은 부분. 아 승민이로 좀 빙의를 해서. 예예. 예. 해보겠습니다. 좋다. 네. 날 구해줘, 날 들려줘. 예. 네. 평소랑 되게 안 어울려요. 네. 진지해. 아니 잠시 아 이거 씨 왜요? 왜? 아 우리 태그가 네. 우리 미스터 태그. 태그도 약간 루머인 걸로. 루머인 걸로. 루머로만 태그. 네. 좋습니다.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팀에서 가위바위보 최약체를 맡고 계신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아, 네.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보장밖에 못 내요? 다 집니다. 아, 그래요? 네. 멤버들이랑 저번에 게임을 했었는데 네. 한 판도 빼지 않고 다 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미 자동적으로 보자기가 패시브 스킬이네. 아, 네. 아, 그러네. 제가 또 보자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이 막걸리 여기서 네, 좀... 한번 확인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가위바위 뿅! 상대는 제가 골라드릴게요. 네. 바로 태그씨. 네. 아, 룰을 아, 네.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두 분이 1대1로 가위바위보 대결을 하는데 이건 룰이 좀 특이합니다. 이긴 사람이 안전모로 맞고요. 오. 진 사람이 뿅망치로 때려야 돼요. 아. 총 5판 게임을 진행하고 여기서 승민 씨가 몇 판을 이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또 재밌는 게임. 네.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네, 승민 씨랑 태그 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아, 좋다. 네. 오, 기대된다. 재밌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어려운데. 가위. 제가 외친다. 어, 네. 시작! 가위바위보! 안 보여요. 두 분이서! 어, 두 분이서 해야겠다. 안 보이네요, 여기서. 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네. 가... 할게. 어. 가위바위보! 아, 이거 막아야 되네. 이게 맞아야죠, 그쵸? 막아야 돼. 아, 그러니까 느리네. 진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아. 네, 이긴 사람이 막는 거예요. 어, 너 왜 때렸어? 진 사람이 때리는 거죠. 진 사람이 맞는 거죠. 맞는 거지. 방금 진 사람 태그야 이해 좀 하자. 아, 미안해. 태그야 평상시처럼 하면 안 돼. 미안해. 이해력이 좋아야 돼. 미안해. 어 때리죠. 네. 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이 진 사람이 때리는 거죠. 예. 이긴 사람이 맞죠. 이해했죠? 자 이해했죠? 이해했어. 네네네. 이해력이 좋아졌어. 맞았을 때. 오케이. 진짜라고. 박진감 넘치게. 더 헷갈리게 하는. 진 사람이 때리는 거. 가위 가위 뽀. 딱. 오. 알았어. 자 바로 갈게요. 바로 갈게요. 제 빨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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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둘 다 빨라. 늦었는데. 자 바로 갈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왜 두 대 때려고 해? 왜 두 대 때려? 자 두 판 남았습니다. 두 판 두 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거 때리면 안 돼. 막았어요. 안 통보로. 아, 그런데 어떻게? 바로. 가위가위 뽀. 아, 내가. 아, 뭐야? 아, 나가십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100점 대부 끝났어요.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네. 아니, 요즘 팬들이 승민 씨에게 요청을 좀 보내온 게 있어요.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뭐지? 우리 아이디 뿌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뿌슴. 네. 저는 승민군의 박세로의 성대모사 하는 걸 표정까지 다 해서 보고 싶어요. 어찌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따라잡을 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네. 자, 보시죠. 좋다. 저 뿌슴님이 누구신지. 네, 뿌슴님. 네, 과연. 야. 아, 좋다. 아, 저것은? 명장면이지 않나요? 명장면이죠. 네. 어, 진짜 명장면이네요. 뭐지 이게?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오, 좋다. 자, 좋다.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 거야. 내 인생 시작이고 난. 어, 오케이. 자, 승민 씨 한번 해볼까요? 눈썹 어떻게 저렇게? 약간 팔자 눈썹. 승민 형이 원래 승민이가 원래 팔자 눈썹이잖아.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승민 씨예요, 승민 씨. 오, 배세로이. 배세로이. 1번 카메라 보면 되나요? 야, 카메라까지. 네. 오, 제대로 하는 프로인데 프로. 베세로이. 형 화이팅. 기절했나? 알았어. 레디 액션. 자, 하겠습니다. 네.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난. 오.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야! 오, 깜짝 놀랐어. 생각지도 못했어. 야, 요거 태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쵸? 우리 태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얘? 태그 또 잘한다. 태그? 용기 잘한다. 진짜 잘했네. 좀 잘했어요, 진짜로.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눈썹이 팔자예요. 대사가 뭐였죠?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오케이. 저는 거기에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좀만 더. 메시지를 좀 전해. 미스터 태그. 내 인생 이제 시작. 아, 뭐.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시작 안 됐어요, 인생이. 네, 아직 출발 안 했네요. 자, 출발도 못했습니다. 좋아, 레디 액션.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이거 15년짜리인가요? 네, 조금만 더 붙여서 숫자를 잘못했어요. 15, 6을 쓰면서 예. 감사합니다. 다들 먹기가 넘칩니다, 진짜. 좋네. 잘 잘하네. 자, 지금까지 승민 씨였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다음 분 조금 떨고 계시죠? 네. 우리 대열 씨 안녕하세요. 대열 씨? 대열 씨? 아, 네, 아, 네요. 아, 잘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더 우리 태열 씨. 네, 안녕하세요. 고민차들 리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대열입니다. 네. 네, 또 리더의 마음을 리더가 알죠. 리더랑 애환이 되게 많으실 텐데 리더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하는 멤버가 있을까요? 말을 안 듣는 멤버는 장준이나 장준이. 장준이가 좀 약간 말썽을 피우면서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뭐 장준이가 말씀을 좀 피운다. 어떤 말씀을 좀 피우죠? 뭐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안무를 맞춰야 될 때 뭐 저기가 있는다거나 구석이 있는다거나 이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네. 아니 장준 씨 왜 그랬어요? 구석에 있는다기보다 멤버들이랑 좀 떠들면서 예, 좀 약간 뭐 좀 텐션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피곤하고 이제 또 연습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멤버들의 텐션을 위해 분위기 메이커를 또 맡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로 하면서 늘고 있는 거 알아요? 진짜 똑같아지고 있어요. 아이, 저는 뭐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 뭐. 아이 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컴백을 준비하면서 예. 자, 제스처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제스처 연습을 좀 많이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대현 씨? 제스처 연습을 많이 한 이유가 있나요? 루머인가요? 네, 루머네요. 아니야, 그 워너비랑 위다우츠를 하면서 네. 맨날 똑같은 제스처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 한 턴도 한번 돌아보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제스처가 좀 커졌구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스처 그 엔딩 요즘 모먼트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최고였다. 자, 원의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틀어드릴 테니까 카메라 정면을 보시고 좋다. 네. 한번 살려서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또 엔딩 요정이었거든요. 심지어 대열이 그렇죠. 네. 리더인데 청초했어요. 네. 11번에서 또 엔딩 요정을 부드러운 카리스마처럼 나왔거든요. 11번. 네. 좋네. 자, 원 노래 들어주세요. 오, 표정이 단조로운데요? 자, 실패. 자, 미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약간 멋쩍은 미소 부탁드립니다. 멋쩍은 네, 미소. 네, 멋쩍은 미소. 암시하는 네, 암시하는 네, 네, 희망찬. HOPE. 오. 오. 재현이랑 영화. 재현이랑 재현이. HOPE. 지범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 오! 야, 심장 제스처. 미스터 와이. 부카 부카 좋습니다. 아, 일단은 뭐 제스처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가 됐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요. 예. 일단 리더 레어 감사하고요. 자, 보민 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민 씨 안녕하세요. 자,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왕자 최우민입니다. 왕자. 네. 왕자. 우리 보민 씨가요. 팀내 실세 군림한 지 어언 3년이 다 돼 간다고 해요. 요즘도 여전하신가요? 아우. 아, 형들이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잘해 주셔 가지고. 잘해 줘 가지고. 항상
형들만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또 저희 단체 사진이 업로드가 됐는데 네. 제가 또 형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주찬이도 보민이보다 형이거든요. 네. 근데 주찬이 머리 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주 네, 아주 귀여운 듯이 이렇게 재현이니? 이뻐해 이뻐해. 네, 이뻐해 이뻐해. 수담수담을 했는데 주찬이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나 봐요. 네. 저는 괜찮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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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요? 어땠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버릇이 돼 있다고? 저는 그냥 동생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바닥입니다. 주찬아 감사합니다. 주찬씨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보민씨가 걸그룹 댄스의 일가견이 있죠. 잘하죠. 자, 최근에 좀 탐나는 걸그룹 댄스가 있다. 뭐 있죠? 네.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러블리즈 선배님들의 아추가 아닐까. 세상에. 그래서 보민이가 음악 방송에서 최근 그 사이코. 그러네. 사이코 됐었어요. 얼마 전에 또 빵빵즈라고 해서 사이코를 쳤는데. 네. 네. 자, 한번 보여주나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파이팅. 자, 아추가 일단 먼저 나오는 것 같네요. 파이팅. 보민이 파이팅. 프리스타일로 가면 돼. 나 춤 못 춰, 지범이야. 네. 자, 준비되셨으면 음악 주세요. 스트레스 받네. 네. 자, 애타게 누굴 찾고 있지만 없어요. 네. 자, 과연. 과연? 아무도 보민이. 우리 보민이. 자, 과연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안 까먹었을 안 까먹었을지. 한 지 얼마 안 됐지. 얼마나 했다고. 사이에 도태 될까. 그럼요. 도태. 아, 역시 도태 될까라는 단어까지. 아, 그 사이에 도태됐어요. 어떡해요. 도태됐어요.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있어, 있어. 그런 거 있어. 기억을 더듬어 봐. 오. 사이코. 혹시 개다리 춤인가요? 혹시 이게 뭐 노래 제목을 그대로 직역한 춤인가요? 네. 제목을 그대로 직역한. 착착. 이건 잘하지 우리 보민이. 너는 내 맘 모르지 아추 빵. 오. 지범 씨의 무대를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지범 씨. 네, 지범 씨의 무대를 좀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소리 씨.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한 개만 뭐 사이코 정도라도. 어떻게? 어떻게? 우리 또 본 게 있잖아요, 또. 그렇죠. 아, 네. 지범만 다가. 한 개 정도면 뭐 짧게 그냥. 네. 최근에 한 우리 보민이가 최근에 한 사이코. 네. 설마 도태됐는지 네, 궁금하니까. 자, 우리 확인만 할 거예요. 도태됐는지 안 됐는지. 네. 살짝만. 사이코만. 오케이. 자. 사이코만 한번 듣고 갈게요. 우리 지범이 연습했네. 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지범이 연습했어, 지범이. 아, 요 발음이죠. 와. 아, 지범이! 지범이 잘한다, 진짜. 네. OMG요. 오케이. 네. 지범이 바이브 진짜 기가 막혔어. 네, 또 다음은요, 바로 태그 씨 한번 만나볼게요. 태그 씨! 태그 씨? 태그 씨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태그 씨, 네. 왜 나오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세요. 태그 씨, 태그 씨. 네. 미스터 태그. 태그 씨가 이번에 장준 씨와 함께 작사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곡이었죠? 이번 곡 원이라는 곡인데요. 원이라는 곡에 또 이제 그 장준 형과 함께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작사를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어디서 보통 영감을 좀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치찌개에서 영감을 좀 받았어요.
제가 평소에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한국 래퍼. 또 이 상암동 근처에 또 김치찌개 맛집이 있거든요. 많죠, 많죠. 항상 거기서 시켜 먹으면서 오늘 김치는 어디 걸 썼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생각과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하나만 해주세요. 아, 네, 태그 씨가 우리 작사한 랩 있잖아요. 네. 한 소절 네. 듣고 싶은데 좋다. 들을 수 있을까요? 진짜 듣고 싶어요. 이번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제스처까지 함께. 제스처까지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예. 예. 여긴 어딘데 안 두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평안한 아침 기나긴 눈도 평시 꿈을 꿔보니 이제 평시 네 좋습니다. 네, 랩도 잘하시고 또 이번 컴백을 준비하시면서 치권 연습을 하셨다고. 진짜인가요?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네 치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것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치권 동현이랑 같이 해볼까? 형 저 술을 못 해가지고 심지어 네.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러게. 야 이건 진짜 태그는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잘 어울린다. 여기 메이크업은 코 잠깐 빨갛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우리가 주인을 잘 사랑한 것 같은데? 잘 어울리네. 샹퐁쉐이 나왔어. 오, 제대로 지었네. 자, 제대로 드셨어요 지금? 많이 자셨네요. 네. 많이 자셨어요? 치권인가요 그거? 아 그냥 시계 아닌가요? 나빠했어. 아 치권 해주셔야죠. 치권. 그쵸 그냥 취해 있어요 지금은. 네, 그냥. 공포했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치권에서 따온 제 아, 그래요? 야,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진짜. 어쨌든 치권까지 우리가 감상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자, 우리 태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뭐죠? 눈 감고 멤버 맞추기. 맞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왜 하게 된 건지. 제가 또 평소에 이 좀 감각이 좀 있어요. 감각이다. 네, 촉감이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게 있어서 저는 딱 만지면 누군지 바로 맞춥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해봐야죠 이것도. 네, 그쵸? 바로 확인해 봅시다. 자, 안대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안대. 드라마 안대. 이 깨알 같이 다 하나씩 들어가는군요. 네. 우리 친구들은요. 네, 맞습니다. 그 코 쪽으로. 좋은 안대네요 이거. 좋죠. 이야, 이쪽으로 좀 우리가 누가 나올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세 분만 먼저 여기로 오시겠어요. 누가 네. 이러는지 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세 분 정도만 여기로 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아무나 세 분 정도. 자, 무작위로 좀. 좋습니다. 자, 누군가 왔어요 지금. 한 명은 제대로 알겠다. 자, 그냥 무작위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냥 손을 잡아주시면 자, 손 내밀어주시고요. 아 저 나간 한 명은 손이 그냥 그 명함 아니야. 왜 봐요? 보면 안 돼요. 네, 자동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안 돼. 든든하네. 일단은 반갑거나 악수하자. 동사. 손이 굉장히 크네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이죠. 네. 자, 누군지를 맞춰볼까요? 누군지.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손은. 대열이 형? 오케이. 자, 다음 분 한번. 오케이, 다음 분 한번. 일단은. 손이 굉장히 차네요. 그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추측이죠? 수족냉증이죠. 네, 전형적인 증상으로. 그렇죠. 우엉차를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전 분보다 손이 굉장히 두껍고 살집이 좀 있네요. 살집이 있다. 누굴까요? 제 생각에 자, 여기로 지금 보면 안 돼요. 꼼수 쓰죠. 네. 그렇죠? 지범이? 오케이. 나 아니야. 오스리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살집인데. 일단 굉장히 손이 뭘 많이 한 것 같이 거치네요. 고생한 손이래요. 네. 이거는
장준이 형 같습니다. 오, 장준이 형. 네. 좋습니다. 다 각자 자리에 해주시고요. 네. 네. 좋네요, 좋네요. 자, 몇 개 정도 맞췄을 거라 예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다 맞췄을 것 같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셔도 됩니다. 네. 안대를 벗어주세요. 자, 머리 스타일링 됩니다. 우리 맞춘 게 다 맞출 거라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저는 다 맞춘 것 같습니다. 한 분 맞췄습니다. 아~ 한 분인데 누굴 맞췄는지 맞춘 거 본인이 그거를 맞추시면 저희가 인정해드릴게요. 오, 좋다. 예, 진짜 가장 확실했던 거는 네 장준이 형이었던 것 같아요. 고생한 손 정답입니다. 아~ 아니 고생한 손. 근데 우리 장준이는 진짜 실제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한 손이에요. 그쵸, 네. 네, 연습쟁이 손이라고 그쵸. 했는데 진짜로 철도 많이 들고 철이요? 철. 네. 아~ 스트레스를 좀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운동을 또 열심히 하니까 네. 우리 장준 씨를 맞췄긴 했어요. 네. 일단 조금 예민하다고 하는 건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장준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준 씨.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비타민 치아스타 장준입니다. 아, 장준 씨. 아, 네. 자, 이번에 장준 씨 파트가 킬링 파트라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한번 보여 주세요. 사실 제가 랩 파트에서 이제 저희 안무에 이제 노래 킬링이 되는 파트를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제 얼굴을 믿고 제스처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얼굴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반주인가요? 무반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원했어 don, 믿었어 don, 찾아 헤매도 난 이미 남도 눈을 떠 깨어나 이미 완벽해진 나 추락하는 별 레슨. 예, 괜찮았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네. 두찬 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두찬 씨 아니에요. 두찬 씨. 아, 네. 아, 장준이 형이 요 근래 되게 많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어디가 좀 많이 편찮아지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도 괜찮네요. 네 장준이 형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니 뭐 장준 씨는 아까 뭐 철을 많이 든다고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예. 근육가시라는 별명도 있어요? 제가 또 네. 하체는 제가 또 운동을 하지 않지만 네. 상체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장준이 형 하면 또 복근이죠. 복근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그럼 주찬 씨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찬 씨! 네? 주찬 씨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찬 씨가 또 요즘 굉장히 주찬이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홈트레이닝을. 아니, 주찬 씨가 한번 진짜 보여주시는 네. 거예요. 오늘 근육 갖고 왔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 좀 그 네. 브랜드 마킹이 됐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잠시만요. 네. 브랜드 마킹이 됐어요? 네, 세 줄이 갔을 수도 있어가지고. 자, 셀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사실 이건 장준 씨를 위한 무대이기 때문에 장준 씨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요? 빨리 부끄럽네요, 그럼요. 빨리 운동 어떻게 하냐, 이거? 네. 괜찮아요? 체크하고 왔나요? 네. 체크했어요, 예, 예. 자, 네. 네. 괜찮습니까, 주찬 씨? 네. 좋습니다. 주찬이 또 홈테리 자, 주찬 씨 보여주세요! 고아 와, 많이 죽었는데 주찬이 많이 사라졌네. 주찬이 많이 사라졌는데. 큰일이네요. 그래도 있다 있기는. 요즘 많이 먹더니. 다음에 장준이 형. 많이 사라졌는데. 큰일이네. 네. 장준이 형. 기대된다. 장준이 형. 제일 기대돼. 와. 와 여기 봐달라고. 아 오케이. 장준이 형 주찬이 저기서 한번 봐달라고. 아니야 우리 장준이 형이 한번 보여준다고. 좋습니다. 그럼 장준이 형이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없다 하더라도 네. 예 저를 싫어하시거나 원망하시지 마세요. 아 전혀 사랑스럽죠. 자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놓고 왔는데 괜찮겠죠? 아 괜찮아요. 기본 장착이 있으니까. 네. 자 장준 씨 복근을 공개해 주세요. 나 어제 봤는데. 나도 어제 봤는데. 내가 너무 괜한 걸 시켰나. 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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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를 CG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CG 처리를 크로마키라고 생각을 하고. 형 그게 나아요. 좋다. 자 결국에는 주찬이만 당했어요. 주찬이만 당했어요. 주찬이 또 홈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네. 홈트. 오케이 좋습니다. 굿. 네 다음은요 우리 재현 씨 만나볼게요. 재현 씨. 자 재현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블린첼 대 봉블리 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현 씨. 네. 네. 자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제 그리고 2년 3개월째 같은 애교를 사골국이죠. 보여주고 사골국이라고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제가 큐피트 화살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보여주세요. 우리 때를 우려 한번. 자,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사랑을 받아. 아. 받아줘. 아, 물을 한 잔 드려야 되나요? 물을 한 잔. 물을 한 잔. 이번 기회에 혹시나 그러면은 만약에 새롭게 좀 애교를 만들어 보고 싶다. 좋다. 만약에 그러면은 혹시 멤버들이 일단 먼저 한번 재현이에게 보고 싶었던 애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보미? 보민이가. 보민이가 정말 잘합니다. 우리도 보민이가 또 막내여서 되게 네. 애교를 잘하거든요. 네. 보미 씨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재현이 네. 형의 내 사랑을 받아줘 애교를. 아, 그거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거는 네. 다른 애교를 보여드리기로 네. 했기 네. 때문에. 뭐, 네. 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서 사실. 살고. 아, 우리 또. 케이가 왜 저러지? 네. 케이가 왜 저러지? 네. 원래 케이가 저러지 않았는데. 네. 자, 요 애교를 좀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 네. 심지어 네. 어때요? 야, 2년 3개월 만에 드디어 바꾸는 거예요, 재현 씨? 아, 저 정말. 네, 그럼요. 아. 봉봉봉이네, 심지어. 네네. 네. 근데 가사가 좀 봉봉봉 우리여 봉. 내 사랑 봉봉봉. 아, 저기 있네. 저기 가사가 저기 네. 있어요. 가나요? 가나요? 봉봉심쿵 오케이 오케이 봉봉봉 우리 여봉 내 사랑 여봉봉 네 자 풀업을 맨 위로 다시 올려주세요 아하 아! 네 하겠습니다 아오 오늘 골든리스트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공공 심쿵 봉봉봉 우리 여봉 내 사랑 여봉봉 I love you 봉봉 잘한다 잘한다 아 본인 아, 본인 이름을 넣으라고 그 공란을 해드렸는데 아, 공공이라고 아 공란이군요 아 공공이라서 공공인 줄 또 애교도 잘하시지만요 농구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잘하죠 너무 잘하죠 어떤 포지션을 선호하세요? 어디 좋아하시죠? 전 센터를 정말 사랑합니다 센터 포지션 센터 그럼 골차에서 재현 씨 다음으로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주찬이가 잘하죠 농구는 주찬 씨가? 네 아, 네 주찬 씨가 잘한다고 그쵸 네 제가 또 그 연신내 연신 네 연신대 서장훈이었거든요 사실 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네. 네. 국보센터 그렇다면 네. 또 안 보고 갈 수 없죠 우리 두 분의 농구 실력과 사랑스러움을 함께 보는 농구 대결을 한번 진행해 봅시다 네 덤블리 농구 대결 농구 대결 덤블리 넌 내가 이긴다 네 슛 기회는요 단 세 번이고요 많이 넣은 사람이 승리를 하는데요 네. 슛을 할 때 꼭 러블리한 애교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슛을 했는데 애교가 부족했다 그러면은 무효고요 네? 슛을 안 했지만 애교를 너무 잘하시면 그건 인정해드립니다 아. 자 이게 오케이? 2년 3개월 동안 같은 애교를 반복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재현 씨 네 좀 개발 좀 해야겠다 그렇죠 개발 좀 해야겠다 재현아 개발하겠습니다 개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아 이거는 귀여운 애교가 있으면 우린 유효 점수를 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저도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제니? 됐습니다. 오케이. 자. 자. 과연? 요. 생각해. 위스콘신의 농구를 보여줘. 위스콘신. 자. 훅. 아. 자, 이거 멤버들이 판단해 주세요. 네. 자, 어떤가? 이거는 점수를 유효 점수를 드릴까요, 말까요? 일단 첫 번째 시도니까 유효 점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어렵네. 첫 번째 시도였으니까. 자, 우리 자, 주찬군. 주찬군. 네. 농구를 또 굉장히 잘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또 네 숭실중학교 또 제가 네 숭실중이랑 또 그 리라 아트고에서 제가 또 농구로 짱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농구짱. 네. 좋습니다. 주찬이 귀여워? 자, 요거 점수 줄까요, 말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주찬이 실패! 주찬이 실패! 주찬이 실패! 네, 후하게 쳐주지 않는 걸로. 자, 재현이! 재현이 갑시다. 갑시다. 멤버들이 점수 매기는 거기 때문에. 한 쪽씩. 그렇죠. 네.
근데 재현이 애교가 진짜 2년 3개월 동안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매번.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아. 재현이의 만행이네요. 네. 그죠? 네. 네. 뭐. 네. 아니, 그러면 잠깐만 찐재현 한 번만 물어볼게요. 그, 그래요.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좀 이렇게. 애교를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왜 못 바꿨나요? 2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밀고 네. 가고 싶었는데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서야 이제 드디어 느꼈다는 거. 죄송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니 계셨어. 자 재현 씨 한번 더 줘볼까요? 두 번씩 연속하시고 두 번 하시고 네 좋다. Let's go. 야! 아 아깝다. 쩡! 오, 무서운데. 자, 여러분들 판단해 주세요. 실패! 실패! 예. 자, 실패! 귀여워야 되는데 무서워요. 아. 그럼 전선 매겨주세요. 예. 네. 아주 재밌게 보겠습니다, 저는. 아, 제가 줄게. 아, 좋다. 오케이. 네, 네, 줄게. 자, 연신 내 동구장. 자. 하나쯤은 늦겠지. 아, 맞아, 진짜 어려워. 팬분 진짜 놀라시대. 조심하세요. 오! 쉽게도 실패했지만 그러나 애교를 자, 애교를 성공할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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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한 방! 아! 아!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건가요? 유효 점수인가요? 유효 점수인가요? 유효 점수입니다. 자 주찬 씨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 애교 왕이네요 주찬이가. 그러게. 아니 근데 재현 씨 진짜로 농구를 잘하면 여기서 한 번만 넣어볼 수 있어요? 재현 씨 한번 여기서 넣어볼 수 있어요? 진짜로 농구를 잘하면?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요거 넣으면은 저희가 이제 팩트 한 선물 인정. 하나 더 드릴게요. 진짜 여기서 넣으면 인정. 아 진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넣으면 이 자리에서 넣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전혀 나머지 아홉 명의 기대가 없죠. 전혀. 네. 기대를 아무도 안 하고. 기대가 없으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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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줄게. 저기 나 스태프인 줄 알았어. 한 번 더?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예, 어우 대박일 것 같아. 넣으면 내가 밥 사줄게. 각이 살짝 나와서. 넣으면 지범이가 밥 사준대. 오케이, 오케이. 재현이가. 넣으면 여기서 숙소까지 업어갑니다, 제가.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업어간다고. 와! 와! 야, 한 번만 더 해봐. 딱 한 번만 더 해봐. 세 번의 경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와,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저걸 맞추지? 뭐라고요? 넣으면 뭐라고요? 넣으면 어버 갈걸요? 준비. 자, 과연. 넣으면 형이 10만 원 줄게요. 오! 와. 아, 너무 잘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자, 과연. 아, 이게. 아! 아깝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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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엄청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네. 너무 짱이네. 일단은 뭐 네.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요. 또 제가 오늘 대열 씨랑 네. Y 씨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어서 깜짝 미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열 씨랑 Y 씨의 좀 미소를 보고 싶어서. 뭐죠?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야. 건치 댄스. 건치 댄스죠, 그렇죠? 와, 근데 그럼 역시 배우로 이제 표정이 그쵸? 한결같으세요. 자, 입을 절대 다물면 안 되고 눈웃음이 풀리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쵸? 대박이다. 저 우리 대열 씨랑 Y 씨 중에 어느 분부터 보면 될까요? 어느 분부터 볼까요? 누구 살까요? 두 분 같이 볼게요. 예, 같이 볼게요. 아, 또 이거 뭐야? 그나마 나아요. 예. 건치, 렛츠고 건치. 렛츠고 건치. 자, 이미 치아 대열은 합격이에요. 치열이 고르네요, 둘 다. 자, 치열은 둘 다 고르고. 자, 눈빛 장착, 첫째, 치아 둘째. 장착. 자, 안무 잘 따셨죠? 네. 자, 활짝 웃어주시고. 아이고. 내가. 깜짝이야. 저 선생님.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 영상이에요. 실제 영상. 그럼요. 이병헌 씨가 직접 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실제 영상이. 자, 여러분 절대 입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 한 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이거는 음악을 좀 튼치러 갈 테니까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주세요. 자, 음악 달라는 스킬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어, 이가 보여요. 아, 자, 실패, 실패. 자, 잠깐만 꺼주세요, 꺼주세요. 잠시만요. 자, 이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건치, 건치, 건치. 처음부터 건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음악 주세요. 오오오 앞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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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성공 와이 와이 형 대표가 와이 형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아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아, 잘 봤습니다 아니 뭐 골든 차일드도 대단한데 골든 차일드도 대단한데 그 실버 어덜트 진짜 대단합니다.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저의 최애는 모두 여러분이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멤버 소개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아 이제야. 네. 예. 이제서야 이제 무대를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실버 어덜트가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던 파트 말고 네. 내 빙이 된 파트, 어. 그대로 부르셔야 됩니다. 파트 바꾸기. 아, 파트 네. 바꾸기죠, 그렇죠. 어. 자 일단 마이크 들어주세요. 네. 지범이 형, 전 형 제스처까지 다 카피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서 바로요? 그게 어디죠? 이거 해. 아 여기 커진 무에서 들을 수 있어 날 감싸 당신 아니야? 이분 따라 이분 이거 하자 이거 아니 그런 대상이잖아 이분 해야 돼 쏠 수 있어 끝나고 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보여 쏠 수 있어 Let's go on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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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댄스 타임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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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어, 달렸어, 그저 널 담고 싶었어. 미쳤다, 또 미쳤다, 모두 날 향해 외쳤어. 흩어져 사라진대도, 혹시 그게 혹시라도. 외로웠어, 다 타버렸어, 먼저 들었어. 없었어. 어디에도 넌 없었어 불빛 속에 그림자에 그저 홀로 멈춰섰어 단지 꿈으로 남을까 헛된 욕심인 건가 눈을 감아 어선 날 불러줘 다가들어 다 짙은 향기 마지막 조각은 너야 넌 스며들어 파고들어 Perfect 너와 나 Yeah, yeah 여긴 어디냐 안 두고 눈을 떠보니까 너무 평화로운 아침 기나긴 소를 봤어 이제 꿈이 아닌 현실 입에 없는 꿈을 깨는 품이 없는 병신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꿈 같은 나의 프레젠스 원했었던 믿었었던 찾아 헤매던 난 이미 남던 눈이 떠 깨어나 이미 완벽해진 나 추락하는 별처럼 눈던 드레드선 저를 뒤집어 난 몰랐어 you got my babe 다짐했었지 수도 없이 in the mirror upside down inside out 몰랐던 너와 나의 거리 선물 들려줘 꽃 들었다 다 짙은 향기 날 감싸 안았다 더 깊은 온기 넌 이미 곁에 완벽한 바다 추락하는 별
너 잘한다. 야, 잘한다. 나 원래 그래서 좀 파이팅 넘치게. 소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죠? 잘 들려요? 아. 더운 사람 눈 감아보세요. 네. 더 잘 들리나 보네. 지금부터 네 진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드디어 골든 차일드의 그런 어마어마한 매력 발산을 한번 볼 건데요. 네. 본인 무대뿐만 아니라 커버 무대도 장난 없다고 하는 골든 차일드입니다. 자, 여러분의 커버 댄스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해요, 권해요, 골든 차일드. 예. 모든 나라 차일드. 이번 문제는요, 그림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가사 또는 제목을 맞히시면 되고요. 제목 퀴즈에서는 곡명과 가수명을 맞춰야 되고, 가사 퀴즈에서는 해당 가사를 불러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댄스 세레머니까지 완벽하게 쳐주셔야 정답 처리가 되고요.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분께는 선물이 나갑니다. 와! 예. 좋습니다. 자, 선물 아까 원했던 거 있지 않아요? 먹는 것 중에? 치킨! 치킨! 그렇죠! 치킨! 치킨 쏩니다! 자, 준비되셨죠? 진짜 치킨 쏴요. 진짜입니다. 피자 치킨 쏴할 거예요. 여러분, 저 치킨 먹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주차장 네, 여러분. 자, 근데 맞춰야 먹을 수 있어요. 맞춰야 돼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줄 모르면 정답! 정답! 아, 저기구나. 뭐야, 저게? 진짜 장준? 정답? 진짜로? 정구 사또.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요. 곡 제목?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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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 씨, 장준 씨. 네, 정답! 네.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 아, 그렇네. 펜타곤 선배님의 빛나리. 저기 사또님은 왜? 나으리.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그런 느낌. 여기까지 해야 정답이에요. 빛날상. 자, 아는 사람들은 따라 나와서 해도 돼요. 렛츠고. 같이 나온 사람, 오케이. 야.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아, 나으리. 확실한 예능 캐들이에요 진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나으리.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으리. 일단 정답부터 외쳐야 돼. 그리고 가수명까지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뭐야? 자, 요거 한번 맞춰볼게요. 나 힘세 이런 느낌. 터치 미소 근육. 터치 미소 근육. 아, 태글. 태글. 터치 마이 바디. 시스터 선배님. 시스터 선배님의 터치 마이 바디. 진짜로? 특히 정답입니다. 뭐야? 내가 힌트 줬어. 자, 그러니까 댄스 세리머니까지 해야 돼요. 아, 예. 시원하다. 나가, 나가. 자, 원하는 사람 나가. 좋아. 아, 좋아, 신난다.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 나 이건 내가 맞힌다. 어렵다. 넌센스. 네, 문제 주세요. 자, 정답! 정답! 세븐틴 선배님의 Left and Right.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아, 요거는 좀 쉬웠죠, 그쵸? Let's go.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자. 의상까지. 안 나오나요? 역시나. 뮤직! 춤 뭐였지? 춤이 뭐였지, 근데? 아는 사람 다 나와! 오케이. 자, 레드앤 브라이. 레드앤 브라이. 레드앤 브라이. 레드앤 브라이. 오케이. 자,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자, 다 같이 있어요. 자, 멤버들 모두 다. 자, 다 같이. 정확했어요. 좌우 아니야? 모르겠다. 네, 그럼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이거는 누가 나도 안 돼. 코가 노우즈. 과연 코? 코? 눈코입? 정준 씨. 정준 씨.
노즈. 콧 구멍. 그렇긴 하다. 뭐야 저게? 저 뭐야? 아니 뭐야? 코에 호. 블랙헤드. 저 누구신 줄 알고 블랙헤드 노래 제목 같네요. 네. 뭐지? 이게 제목이라고. 가사일 수도 있잖아 근데. 코. 코. 노. 코코코코코. 자 지금 정답에 거의 한 3분이 나왔어요. 네. 오, 진짜요? 정답? 예? 블랙이 들어가나 봐. 정답. 정답. 태양 선배님의 눈코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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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코. 노. 노. 코. 코. 왠지 구멍. 왠지 구멍이 두 개니까 투구. 두 개? 홀. 투 홀. 노우즈. 구멍. 콧구멍. 콧구멍. 어 이거 좀 어렵다. 힌트 어, 힌트 좀 어렵다. 힌트 세 글자예요. 네. 노우즈. 노우즈란 노래가 있어요? 노. 없어요. 콧구멍. 아니 없어요. 노이즈. 콧대. 저 뭘까? 코노우즈? 콧대. 저 뭐지? 힌트를 드리자면 힌트 주세요. 세 글자인데 코가 들어가요. 코. 정답! 코. 엑소 선배님 코코밥. 코코밥. 아, 코코밥. 아, 맞는 거 같아. 아닙니다. 아? 뭘까? 어, 저거는 저분은 뭐시죠? 콧잔등. 어, 코. 아, 너무 다 드렸다. 힌트. 코? 뭐야? 코입. 이게 뭘까? 진짜 모르겠는데. 자, 어, 코입 아니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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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정답 말해 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어 이거 뭐지? 자 우리 팬분들 아세요? 정답! 정답 보내시 뭐야? 레드벨벳 선배님 사이코? 레드벨벳 선배님의 아~ 사이코? 정답입니다! 아~ 자 사이코! 아~ 사이코! 아~ 자 보내시 나갈게요! 사이코 사이코 보이시나요? 사이코 사이코 맞죠?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아~ 역시 아~ 에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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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아, 근데 신박하네요 문제가. 그렇죠. 아,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자 다음 문제도 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넌 센스구나. 아 약속 아, 2. 아, 태그. 약속 더 네. 엑소 선배님 콜미 베이비. 오! 오! 정답입니다. 전선의 3초. 댄스 세리머니 준비했어요. 자, 아는 사람 단어. 빛나는 것들 만나 그 안에 진짜를 봐봐. 아, 콜미 베이비, 콜미 베이비, 콜미 베이비, 콜미 베이비. 그 안에 걷어가면 나 난 알고 그녀를 봐봐. 콜미 베이비, 콜미 베이비. 완벽하게 맞췄어. 이걸 기억하네. 저거를 보고 맞출 수 있어? 오케이. 너무 어려운데? 맞히는 게 신기해.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까요? 다음 문제 갈 건데요. 자, 다음 문제는 조금 틀을 바꿔서 가사로 갈 거예요. 가사로. 자 제목이 아니라 가사입니다. 노래를 자, 다음 문제 주세요. 가사. 어? 정답! 자, 과연 정답은 러블리즈 선배님의 종소리입니다. 그쵸. 가사. 내 귀에 아. 종소리가 들리게 해줘. 가사 틀렸어, 가사 틀렸어, 가사 틀렸어. 자, 가사를 틀렸어요. 자, 어, 러브리즈 선배님의 종소리. 내 귀에 종소리가 울리게 해줘. 아, 너무 잘 부르셨는데. 자, 요거는 요 가사를 맞춰야 돼요. 네. 지금 요 보이는 아. 요 가사. 오케이. 태그. 아, 지은 누나 파트. 아, 아, 정답. 자, 정답. 주자. 아, 정답, 고민. 조금 더 가까이 들려줘요, 딩동댕. 아, 정답입니다! 아~ 댄스 세리머니! 조금만이라 했네. 아~ 자, 댄스 해줘야 돼요. 댄스를 안 하면 안 돼요. 자, 댄스를 안 하면 안 돼요. 잘한다! 모르겠다. 자, 시작해. 킬링 파트, 킬링 파트. 맞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러블리즈 이 느낌이에요, 가사는. 아, 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옛날에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아, 요거 맞춰야지 요거. 요거 맞춰야지. 그렇지. 시계 시간에 시간에 힌트가 있네. 그쵸? 허니 알람.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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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시계 사탕 초콜릿 사탕 홍사탕 초콜릿 사탕 캔디 캔디 오 뭐야 캔디 그래 그거야 캔디 백현 선배님 캔디 정답입니다. 자 가사를 맞춰줘야 돼요 이제는. Girl, I'm your candy. 아니 여기 부분을 맞춰야 됩니다. 부분 기가 막힌 케미스트리 시간이 없어 봐 이러면 캔디 아 잠깐 가사 태근 저기 이제 보내 날 파파슈 라이 버블가 아 뭐지? 잠깐 잠깐 아 정답 정답 아 주차 주차 아 맞네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아는 사람 다 나가 어디 아직이지? 야 이거 뭐지? 기가 막히게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뭐 이런 거 있는데? 오 예예 캔디 캔디 can be what you waiting for 와우 야 드디어 하나 맞췄어 허니 아직 뭐라고? 허니 아직도 고민해 아직도 맞아요 허니 아직도 고민해 그렇죠 아직이지? 자 여러분 그 팀전인데 개인전처럼 그렇게 열광을 하셔서 지금 아 팀전이었나요? 팀전이에요 이거 아~ 지금 여태가 다 맞추고 있어요 오~ 대단한 오, 거고 개인전인 줄 알았네 자 마지막 문제가 나갈 거예요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빨리 맞추셔야 될 거예요 네 자 문제 주세요 야 이거 그 야 뭔지 알겠다 바로 나왔다 저거다 야 와 자 이렇게 느리게 내는 이유는? 바로 자 바로 어? 자 바로 맞춰야 되죠? 쨍. 달려 꽃 달려 아니야 달렸어 헤헤 오 맞네 맞네 아니 맞네 아니야 아니야 해뜰 날 맑은 날 달려 쨍 하고 해뜰 날 아닌가 해뜰 날 맑은 맑은 달리기 꽃 달리기 안 돼요 어! 어! 아! 자 막판 재현이 아 이건 울림 엔터테인먼트 이어 달리기? 오! 맞다고? 가사가 아니죠. 뭔데? 가사 뭔데? 너와 나를 이어 하나가 될 거야 근데 꽃이 아니잖아 그거 아닌데? 자 아닙니다 우리 팬분들도 아닌데 소리가 그렇게 다 들려가지고 이어 달리기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이어 달리기가 아니야 그러면 스카이야 저 스카이 스카이 런 스카이 스카이 한국말로 뭘까? 하늘 하늘 그래! 하늘 하니 아, 왜 그게 하늘 하늘 아 그래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하늘 하늘 날아가는 조새처럼 정답 추천 추천 하늘 하늘 피다치다 하는 꽃이 아니야 나나 나나 아 뭐야 정답 정답 저 꽃처럼 아 와이 정답 여러분들 노래예요 이거 뭐야 노래 이거 가사 파트 누구야? 자 누구 파트? 성민이 형 파트 대우 형 파트 아니야? 그래? 어 네 대우 씨? 하늘 도망가지마 지범아 너가 맞는 거 같아 저 알 거 같아 지범 맞아 지범이 맞아 하늘 하늘 달리는 저 꽃처럼 도망가지마 아까지 아니야 하늘 하늘 날리는 저 꽃처럼 하늘 날리는 저 새처럼 아 봄이 봄이 자 봄이 하늘 하늘 날리는 저 꽃처럼 아닙니다 도망가지마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맞는데 중간에가 틀렸어요. 하늘 하늘 흩날리는 꽃잎처럼 맞지 않아요? 이거? 아 달리는 아니야? 하늘 하늘 달리는 꽃처럼 제 파트인데요? 아니에요. 어? 파트가 뭐래? 하늘 하늘 날아가는 저 꽃처럼 이거 여러분들 노래예요. 정답. 흩날리는 저 꽃잎들처럼 하늘 하늘 흩날리는 저 꽃처럼 도망가지마 아 중간에 아니죠 여러분 팬분들 아니죠? 그쵸? 하늘 하늘 뛰어가는 저 새처럼 아니에요 하늘 뛰어가는 맞아? 여러분들 노래 맞는데 이거 하늘 하늘 날갯짓하는 저 새처럼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하늘 하늘 왜 우리 내 파트 아니야 이거는 달리는 거 아니야? 달리는 저 뛰어 꽃 뛰어 안 돼 하늘 하늘 자 우리 스태프분들 혹시 아세요? 하늘 하늘 아 지금 알죠? 알죠? 지금 틀렸죠 지금? 동훈이 팬분들 이거 알죠? 하늘 흩날리는 꽃잎처럼 하늘 하늘 뛰어 봄이 날아가는 저 새처럼 하늘 하늘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하늘 하늘 흩날리는
저 꽃처럼 아~ 하늘 하늘 흩날리는 이거 하늘, 하늘, 아니 맞춰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죄송해요. 이거 몸이 몸이 진짜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하늘 하늘 흩날리는 저 꽃처럼 너 도망가지 마. 정답입니다. 여러분 다 나와 주세요. 어려운데. 네. 뮤직 큐. 자, 요거는 미안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낼 때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하늘하늘 도망가는 저 꽃처럼 도망가지 마로 돼 있는데 아~ 흩날리는 맞아요. 아~ 미안해요. 잘못했네. 예, 흩날리는. 잘못했죠. 저 꽃처럼. 오케이. 자, 그럼 또 이제 선물을 드려야죠. 선물! 네. 모든 문제 전부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드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체크인! 어, 뭐 진짜요? 와, 진짜 체크인이야? 진짜 드디어요. 우와! 심지어 5분으로 야. 구웠어. 야,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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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픈. 자. 땡큐. 맛있겠다. 뭐가 제일 맛있을까? 그거 피자야? 뭐니? 우리 치킨. 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치차. 야, 뭐, 이거 뭐야? 아, 막. 야, 이거. 배고프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팬분들도 동네, 한번 보여주시고. 왕중한 네. 소스. 아, 나 딱 치킨 먹을 거야. 고수. 아. 하이. 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원래 다리는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아, 오. 자, 아, 맛있겠다. 오. 진짜 맛있겠다. 어, 그러면 제가 상황극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 레디 액션 해주세요. 자, 자, 하나, 하나. 아, 배고파. 어? 엄마가 시켜준 치킨 있잖아. 심지어 오븐으로 구워서 살찔 걱정이 없어요.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야. Yeah. 아, 잘 먹는다. 어,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웃기다. 근데 진심으로. 어. 감사합니다. 치킨을 여태까지 이렇게 받아간 사람이 처음이라서 아, 진짜요? 어, 진짜 너무너무나 칭찬하는 마음이고 진짜 오늘 함께 녹화하신 소감 한번 말씀 어, 부탁드려요. 주차님 뼈 빼고 갈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차님 뼈 빼고 아니. 간대요. 오, 머리 Let's go. 네. 네, 오늘 함께 녹화하신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우리 대열이 형 어, 오늘 또 이렇게 멤버들의 이렇게 뭐냐 이거 뭐라 그러죠? 어, 실버 어덜트. 네, 실버 어덜트. 어, 실버 어덜트를 통해서 멤버들의 어떤 성향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뭐 네. 장준 씨 같은 네.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워너비 활동 이후로 굉장히 오랜만에 이 팩트인스타에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네. 아,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늘 따뜻한 분위기는 정말 늘 똑같은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너무 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아, 진짜. 사실 진짜 나왔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진짜 진짜 너무 재밌어서 우리도 아, 고맙다고 아, 말씀해 주시고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알면 할수록 원하고 또 원하게 되는 골든차일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